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오늘 2020년 아, 1월 1일 첫 번째 아,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휴장일이죠. 여러분들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요. 아,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아, 기원합니다. 자, 먼저 전일 아, 미국과 아, 중국은 휴장이 아니었고요. 아, 나머지 아, 대체적인 나라들은 휴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전전일 좀 하락했었고요. 다시 반등 시도 나오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다우존스 0.27% 상승, 나스닥 0.30% 상승, 반도체 지수도 0.28% 상승. 자, 독일은 전전일이죠. 0.66% 하락했으나 보시다시피 고점 부위에서 그냥 적당히 횡보하고 있는 양상이니까 현재 크게 무리 없고, 만약에 21선 이탈하지 않고 신고가 랠리 계속 간다면 좋겠습니다만, 조금 처진다 하더라도 적당히 조정 받는 것은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중국 상해 지수는 강한 상승, 그리고 조정, 그리고 직전 고점 넘어서는 상승 이어지고 있으니 양호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0.33% 상승으로 마감했어요. 그에 비하면 니케이는 조금 조정받은 모습, 0.76% 조정입니다. 니케이는 1월 6일까지 휴장이랍니다. 많이도 쉬어요. 자, 나머지 국가들은 거의 1월 2일 내일부터 다 개장 재개하죠. 자, 환율이 약달러 기조 최근에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 1156원 인근까지 밀린 이후에 점점 반등은 잘 나오고 있지 않으나, 1150원과 1170원 정도 사이에서 박스권 이룰 가능성 좀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면 훨씬 더 나중에 판단하시기 좋겠죠. 자, 자, 우리나라 시장 보시자면 연말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제 연초가 됐으니 이 연말에 제법 랠리했던 부분들, 연말 윈도 드레싱 성격 내지는 쇼커버리 물량 등등등 여러가지 변수가 좀 있었다면, 진짜로 강한 상승을 위한 상승이 아니라 조금의 그러한 이유들이 내포되어 있었다면 연초에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 일단 그런 얘기 말씀드리고 드리면서 왔습니다. 자, 미국 시장 조금 흔들리고, 어저께 야간 선물옵션 시장 어저께는 진행이 안 됐는데요, 0.66%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개장하면 조금 하락하면서 시작할 가능성 상당히 있죠. 자, 그래서 코스피는 여기 돌파됐던 2167 정도만 잘 치지 않다면 큰 무리 없고요. 그 라인이 이제 20일이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20일에 지지를 받는다면 큰 무리 없고, 크게 음봉으로 밀리면서, 이렇게 큰 음봉으로 밀리면서 조정이 나온다면 별로 좋지 않고요. 그렇지 않고 아래 윗골이 달면서 조금 매수 매도세에 공방이 일어난다든지, 좀 빠졌다가도 끌어당기면서 양봉으로 마감한다든지 하면 큰 무리 없겠다. 일단 시장이 좀 열려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까? 자, 요점은 연초에 조금 조정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코스닥도 좀 힘없이 너무 강하게 올라왔거든요. 그렇다면 조정받을 때 649 라인 여기 훼손 안하고 적절히 밀리고, 그 다음에 여기 상단, 여기 상단은 강하게 돌파 시도가 나와야만 코스닥도 양호한 모습 계속 진행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 뭐가 중요하다?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연초에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는지 체크하신다면 시장 판단하는데 도움 많이 되겠죠. 자, 나머지 종목들 연말 방송에서 다 말씀드렸으니까 바이오 핫세븐만 집중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 새롭게, 주도주 역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함께 주도주 역할을 할수 있다 말씀드렸고, 추가로 상승해 나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19만 원 인근도 찍었다가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별로 문제 없는 상황이고요. 카카오 마찬가지입니다. 제법 조정 받는 양상이 시장 안 좋을 때 먼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조정을 먼저 받았다. 그리고 이제 시장 좀 주춤할 때 반등 나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2020년도에는 네이버 카카오 관심 좀 많이 가져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조선해양도 조정 받고, 가는 조정 적당히 받고, 그죠?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니까 무리 없이 그냥 홀딩하면 되겠다. 자, 삼성전자는 잘 챙겨 먹고 눌림목 구간에 이거 다 피해내고 다시 들어가서 배당 받고 추가 수익 중인데 천천히 조금 물량 실어 나갈 예정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이닉스는 고점 부위에서 한번더 치고 간다. 와, 그럼 진짜 대박인데요. 좀 처질 수 있기 때문에 1.98% 조정 받았습니다. 전일 가지고 있는 우리 팀원에게는 조금 줄이는 게 좋지 않느냐, 주시하라 이런 의견 드렸는데 뭐좀더 처지면 잘 챙겨내겠죠. 믿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요, 여기 보시면 뭐 닥터케이 요새 크루드오일 안 올리던데 수익 14,377달러 수익으로 연말까지 마감했고, 새롭게 할 때는 이거 뭐 리셋하든지 아니면 좀 이어나가든지 그건 알아서 좀 생각해 보고요. 많이 수익 중이다 이거죠. 대표 선수가 SK 하이닉스를 21% 이상 수익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길게 들고 와보려는 나름 생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되게 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장기로 끌고 가는데 주도주인데 오일손도 안 깨졌으니 조금 잔파도 그러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으니까 그 동의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매수 의견 이후에 하루 정도 뒤에 사 들어간 걸로 판단되고 돈이 없으니까 다 풀베팅돼 있으니까 그죠? 뭐 하이닉스 두 번째 계좌, 세 번째 계좌 전부 수익 아닙니까? 그죠? 저 전부 수익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뭐 수익 인증도 해놨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이게 어떻게 들어오는가 하면 다음 카페 방송 안내 밑에 보면 제 방송하는 거 안내 나와 있는 거 있을 겁니다. 그 세모 같은 거 누르면 밑에 링크 걸려져 있어요. 들어오셔서 좀 확인도 하시고, 유료 회원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하시면 반드시 도움 된다. 저는 그렇게 확신 갖고 있어요.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어쨌든 하이닉스가 오일선이 무너지게 된다면 삼성전자처럼 좀 조정받을 수 있다. 양호한 조정이거든요, 삼성전자가. 엄청난 조정이 아니라 그냥 양호하게 쉬어갈 만한 자리에서 좀 쉬어가고, 요거를 알고 있으니까 피해냈다 이겁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갔다 이거죠. 그죠? 조금 처진다 하더라도 추가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분할 매수 전략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이닉스는 그와 반면에 지금 신규 진입은 부담스럽다 이겁니다. 더 치고 가면, 그거는 진짜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지 참 그렇습니다만, 좀 처진다면, 삼성전자와 같이 좀 눌려준다면, 20일과 이격이 있으니까, 그죠? 여 이격 좁히러 오면 그때 접근하셔라. 사이클이 삼성전자가 또 한번 쭉 치고 가면, 예를 들어서요, 조정받을 때 된다 이거죠. 그럼 그때, 매도를 하고 이게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그 매도한 것으로 다시 이쪽으로 들어온다 이겁니다. 순환매 매수할 거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요, 그러한 것들이 사고팔고 잘 맞아떨어진다면 수익 극대화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뭐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하냐 이렇게 생각 드십니까?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 오고 있고 모든 방송 실시간으로 녹화 다 해서 올려놨으니까요, 돌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RFHIC 사 아니요, 바로 그냥 3% 올라버리는 상황, 그죠? 폐장일날 여러분들하고 풀타임으로 방송했거든요. 사 했습니다. 바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죠? 퍼펙트. 셀트리온도 일단 사 들어갔습니다. 사 들어가고, 자, 추가 상승한다면 20만원권까지도 노려볼 수 있고, 밑에서 잘 끌고 온 인원도 있는데 닥터케이는 여기 위에 올라타야 이제 관심 가진다 말씀드렸고, 실제로 지금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밑으로 17만 5천원권 밑으로 깨진다면 다시 상승 추세
전환 실패 이런 상황으로 되기 때문에 17만 5천 정도 무너진다면 비중 축소할 예정이고요. 그렇지 않고 잘 버텨내고 강하게 상승한다면 재매수 성공되는 거겠죠. 자, 미희님 반갑습니다. 최근에 잘안 보이시던 안 보이시던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십시오. 셀트리온 전략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팀원하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 팀원 입장에서는 자신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닥터케 승부 한번 걸어보겠다니까 되게 좋아하시던데, 자, 뭔가 하면 업종 내 섹터 내에서 셀트리온 삼형제 최근에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자, 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지속적으로 왔죠. 5일선 이탈하면 좀 차익 실현하라 그랬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5일선 좀 이탈하면 차익 실현했다가 다시 눌려주면 여기서 다시 매수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 의견을 드리고 있었고요. 나머지 바이오 코스닥 바이오 종목들 내지는 전통 제약주들이 강세 보이고 있답니다.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다시 재개했을 때, 장 재개됐을 때 얘들이 많이 올라갔으니 얘들이 조금 조정권으로 주춤할 때 셀트리온 삼형제 갈수 있다 이런 판단 하고 예측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 한번 베팅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바이오 종목도 빨리 한번 챙겨보죠. 자, 휴젤 흐름 단기 박스권 양상인데 여기 이평선들 밑에 깔아놓은 박스권 상단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추가 상승도 가능해지는 이제 상승 추세 전환도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인데, 다만 여기 40만 원권대가 저항의 역할을 하면서 계속 좀 지지부진하게 박스권 이루어 왔는데요. 자, 강하게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승 전환하는지 여부 잘 지켜보시고, 휴젤은 평소에 관심 있다 그랬습니다. No problem.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면 계속 홀딩. 자, HLB를 이제 전략을 바꿔서 말씀드리고 있죠. 살만한 위치다라고 위에 20일 올라탈 때 말씀드렸고, 닥터케이는 여기 15만원 인근에서 9만원 온다 그랬습니다. 9만원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9만 2천원 찍었어요. 그죠?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고점 보이고 흔들림 심하니 조심하셔야 되고, 매도 의견을 드렸다면 여기 60일도 무너지면서 상당히 안 좋은 흐름이었는데 이제 의견을 달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적어도 20일을 올라타는, 그죠? 단기 조정을 마무리하는 20일을 올라탔기 때문에 이제 상승 전환도 기대해 볼수 있다 말씀드렸고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상당히 중요한 12만 5천원권대 무너졌기 때문에 60일의 저항이 여기 이탈된 저점과, 여기를 저점이라 하자니 여기보다 엄청나게 위에 있는데,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무너지면 안 되는 지지권이 무너졌기 때문에 뭐로 바뀔 수 있다? 저항으로 바뀔 수 있어요. 첫 번째 목표는 12만 5천원까지 끌고 가시면 되겠다. 12만 5천원에서 한번 밀릴 가능성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절히 차익 실현해 나가시라. 이것은 서병희님이 HLB 10만 9천원인가 가지고 계신다 했는데요. 그것에 대한 답변도 됩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도 되고 앞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못 봤다면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눌림목 줄때 적당히 조정받으면 양호한 상황이고 이평선도 올라오고 추가로 12만 5천원 돌파를 해낸다면 이제 또 다시 상승 추세 계속 진행 중이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헬릭 스미스 좀 오르긴 했으나 지지부진하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 점 한가 막 두들만 거 보이시죠?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자, 대체적인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저점을 막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엄청나게 잘갈 거다 이렇게 내지는 엄청난 저점에서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보다는요 우상향하는 추세가 강하게 상승으로 전환되어 있는 그런 종목에 접근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헬릭스미스는 별로 관심 없어요, 저. 그죠? 신라젠도 별로 관심 없습니다. 왜? 여기 점 한가 보이시죠? 별로 관심 없어요. 아직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자, 메지온도 상승 이후에 크게 밀렸고 저점을 잡고 지지하면서 3중 바닥을 이루면서 20일이 돌파되니까 어떻게 된다? 강하게 올라가네요. 60일에 이러한 모습들이 HLB의 미래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다른 분들 이해된다 1번 눌러 예야. 지금 HLB가 이런 모습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60일에 저항 받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다 그랬습니까? 저항을 가볍게 받고 그냥 뚫어버리면 좋다 그랬거든요. 그 모습을 저항을 적당히 받으면서 매지온이 강하게 뚫어버리니까 상승 추세 강하게 보여준다 이겁니다. 그렇게 미래의 주가에 대한 예측을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보다 보면요, 자동으로 나온다 이겁니다. 아, 여기 가서 저항에 부딪힐 건데 적절하게 그냥 횡보 조정 정도 내지는 크게 안 밀리면 추가 상승이 용이하다 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여주는 게 매지온입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매지온은 상승 추세 완전 전환. 지금 따라가면 안 돼요. 그죠? 자, 이거 따라가기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데,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60일 안 무너뜨리는 17만 3천원, 여기 안 무너뜨린다면 계속 홀딩 가능하다. 그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신규 매수는 부담스러워서 안 돼요. 그리고 목표치는, 야, 25만원 전고점, 그리고 먼저 여기 깨지면 안 되는, 여기 무슨 라인? 넥 라인. 20일 끝내주게 타고 이렇게 가던, 이 종목이 20일 확 무너뜨리지면서 반등해도 계속 부딪히거든요. 넥 라인입니다. 21만 3천원권이 강력한 저항권이다. 그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은 60일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 가능하고 21만 3천원권 가면 적절히 차익 실현 일단 일부라도 해 나가시길 권유드립니다. HLB 생명과학 HLB보다 먼저 추세 상승 전환 이뤄냈고요. 적당하니 잘 조정 내지는 상승하면서 잘 흐름 보이고 있으니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야, 의견이 달라졌네? 당연하죠. 왜 당연하다? 이렇게 하락할 때, 이렇게 하락 조정받을 때는 조심해라, 조심해라 하지 않습니까? 추세를 돌파해내면, 영원히 하락하는 종목이 있을 수도 없고, 영원히 상승한 종목도 있을 수 없어요. 이렇게 돌파 시도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말 바꾸기인지, 전략의 이제 수정이고, 추세가 변한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매매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잘 참고를 해보십시오. HLB 생명과학도 양호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저의 의견은 명확하게 드립니다. 그것이 맞든 틀리든 근데 확률을 여러분들 보시면 맞는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걸 알고 계실 테고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됐다면 지나간 방송들 돌려보면서 검증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무조건적으로 신뢰해라 이런 말씀은 안 드립니다. 별로다는 종목은 별로예요, 별로. 메디톡스 계속 별로입니다. 관심권에서 별로 없습니다. 하락 추세니까요. 메디퍼스트. 자, 강하게 올랐다 그대로 대밀렸는데 단기 박스권 이룰 거다 생각하고 있었고, 밑으로 처지지 않고 여기, 이평선을 강하게 돌파했으니 양호입니다. 이제 상승 초입으로 가는 겁니다. 메디퍼스트 나쁘지 않습니다. 눌림목 준다면 33,000원권 정도에서는 매수도 가능하다. 그런 의견 드립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도 좀 있습니다. 자, ABL 바이오 나쁘지 않다. 괜찮다. 하락 추세 돌려냈고 자, 상승 초입 못 따라갔다면 눌림목 주면 들어가라 라는 것을 적용한다면 충분히 매수도 가능한 상황이고 잘 가고 있네요. 양호. 그러나 신규 매수는 눌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여기서 사 들어간 분만 그대로 홀딩. G트리비 엔티도 나쁘지 않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매수 의견도 드렸어요. 자, 위로 올라갔고 강하게 갔는데 강하게 밀리니 이것은 별로 좋지 않다 말씀드렸는데 20일 사이에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20일 위로 올라탔으니 일단 양호합니다. 가지고 계신 분은 3만원권 지지한지 여부 잘 체크해 보시고 전고점이 33,000원까지 일단 노려볼 수 있습니다. 셀리버리 이름은 좀 오리버리한 것 같은데 농담입니다. 자, 상당히 여기 7만원 인근에서 매물 많이 받고 있다가 20일 확 무너뜨렸는데요. 자, 여기 5만원대와 일단 6만원대에 지금 단기 박스권에서 돌파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일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6만 2천원권 정도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밑으로 다시 쳐져버리면 별로 안 좋은 상황으로 갑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바이오가 좀 돌아서는 입장이니까 강하게 밀리기보다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젠백스 자 강한 상승 이후에 제법 조정 받았고 20일 이평선 지지에서 그대로 올라갑니다. 양호. 다만 신규
저거는 금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주가 자체가 많이 올라 있습니다. 두배 이상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하나만 봐도 되지 않습니까? 20일 인근에만 사도 별무리 없다니까요. 자, 여기 한번 성공이죠. 아까 G2BNT도 보십시오. 여기서 살수 있다 딱 합니다. 그죠? 20일 인근. 20일이 상당히 중요해요. 20일에 인근이란 것은 좀 강하게 올랐다가 내지는 그죠? 조정을 적당히 잘 받은 상태다 이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20일 인근한 우상향하는 종목이요. 우하락하는 이런 데 말고 우상향한 종목을 20일 인근에 사서 20일 무너질 때 던진다 하더라도 수익이 잘 난다니까요. 미님, 이거 부산 강연에서 제가 목이 터져라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한번 잘 실천해 보십시오. 그죠? 이거 하나만 실천해도 여러분들 큰 낭패 안 봅니다. 왜냐면요. 우상향이 기본이라 했으니까 일단 상승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20일 인근 했다는 것은요. 이격이 적다 이겁니다. 이격이 없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기에서 이만큼 올라와서, 그죠?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이격 좁히러 왔습니다. 여기에서 살수 있다 한 이후에 올라가잖아요? 이격이 좁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면 다시 힘이 비축이 됐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일 지지하는 여부, 20일 인근에서 매수하셔라. 자, 삼성전자도 20일 인근, 여기보다는 많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야, 그럼 너가 말하는 여기까지 왜안 기다리는데? 기회 안 주고 올라간다니까요. 그걸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략을 그렇게 세운 겁니다. 첫 번째 매수 들어갔는데 만약에 밀려도 20일 지지권이니까 분할 매수에 들어가겠다. 그 전략 세우면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요런 거는 오랜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겁니다. 그죠? 자, 20일까지 완벽하게 조정받으면 좋겠지만, 그거 완벽하게 기회 안 주고 올라가는 경우 상당히 많이 봤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꼭 잡아 들어가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더 강조할 테니까요. 잘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그러면 차익 실현은 언제 해야 되냐, 이겁니다. 차익 실현은 5일선 이탈하고 하면, 내지는 볼린저 밴드가 삐져나왔다는 것은 볼린저 밴드 안에서 90%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급등했다 이겁니다. 그럼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 삼성전자가 몇 프로 올랐습니까? 거의 15%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예측 매도로 여기 다 왔다 싶어서 닥터케이가 던지고 난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아직도 제첫 번째 매도한 단가에 안 왔습니다. 예측 매도 엔드 매도 시그널은 예측 매도는요, 볼린저 밴드가 삐져나온다든지 강하게 스트레이트로 올라와서 목표치를 달성한 종목은 미리 예측 매도를 일부 하는 겁니다. 다 말고. 그리고 진짜는 5일선 이탈하는 상황 나올 때 매도를 이제 거의 다 하는 게 닥터케이가 제시하는 팁3인데요. 저는 여기서 매도 다 해버렸습니다. 왜? 이거 지수가 삼성전자 1위 종목 아닙니까? SK하이닉스하고 이거 지수 조정받을 때 됐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무조건 밀린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청산해버립니다. 그냥 토하기 싫어가지고요. 차익 실현. 더 올라가면 내거 아니야? 이러면서. 눌림목 좀 다시 사면 돼. 그죠? 그렇게 들어간 종목입니다. 빈츠님도 새해 건강하시고요. 항상, 가정에 행운이 있길 빕니다. 그래서 오늘 팁 간단하게 두개 말씀드릴게요. 너무나 간단하죠? 실천해보시라니까? 실천해 보시라니까. 20일 올라타면 살수 있답습니다. 아직까지 20일 안 깨졌으니, 그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아직 20일 안 깨졌으니 20일 올라탈 때 샀고, 아직 안 깨졌으니 20% 정도 수익 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16,000원, 13,000원 아닙니까? 여기 인근이 16,000원이니까 20% 이상 수익 난거 아까 보셨죠? 그죠? 자, 여기까지 이격 좁히러 올 겁니다. 그거 토하기 싫으니까 5일선 이탈하는 은봉 보험에 좀 차익 실현하시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팁은 팁2 아닙니까? 이평선 우상향하는 초입에 20일 돌파하면 사고요. 그죠? 20일 이탈하면 던진다가 첫 번째 팁인데, 요거 이격 너무 크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 더 수익 잘 챙기게 추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5일선 이탈하면 일부 차익 실현하라는 겁니다. 알아들으시겠죠?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2020년도에 첫 번째 날에 여러분들께 드리는 팁입니다. 두 개. 너무 간단하죠? 실천해 보시라니까. 너무 간단하니까 우습습니까? 실천해 보시라니까. 실천 안 쉬워요. 실천해 보시라니까. 그죠? 수익이 나는지 손실이 나는지 조건 하나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전제 조건입니다. 우상향하는 종목입니다. 우상향, 우하향하는 거 말고 같은 종목이라도 이렇게 밑으로 꼬꾸라질 때는 안 좋아요. 20일 올라탄 거 없으니까 여기 정도 들어가도 크게 손실 안 나와요. 20일 올라탈 때 사라. 20일 올라탈 때. 그리고 아, 처질 때 던지면 먹은 거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일부 청산했다면 조금 수익은 낮겠습니다만 우상향하는 거 확인하고 이제 돌아서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들어가면 수익 잘 나요. 그죠? 수익 잘 납니다. 여기 올라탈 때 사면. 그죠? 여기서 일부 끊어내고 여기 이탈할 때 완전 던지고 여기서 던지는 거 아닙니까? 수익 난다니까요. 해보시라니까요. 그죠? 자, 나머지 제약주 군들, 챙겨보고 마무리할 텐데요. 종목 상담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올려주십시오. 없으면 이거 체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뭐 잘 가고 있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분식에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관심이 없습니다. 유한양행, 하락 추세 돌려냈어요. 그죠? 괜찮다 했습니다. 계속 가고 있어요. 하락 추세 돌려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락 추세 돌려냈죠? 그죠? 자, 20일 인근까지 눌려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죠? 여기서는 20일 올라탔지만 위에 저항이 있으니까 사도 됐다. 이런 말 못 합니다. 안 해요. 그런 말. 자, 여기 눌림목, 요런, 나중에 더 지지와 저항을 안다면 여기 눌림목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뭐다? 셀트리온이에요. 셀트리온. 자, 여기 지금 240일까지 여기 다 돌파하고 지금 살짝 조정받고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되길 기대하고 있다? 기도는 아니에요. 전 주식 가지고 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독교인인데 옛날에 많이 해봤거든요. 하나님은 주식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들어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왜? 선물 옵션 많이 했기 때문에 빠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아, 몰라, 너 알아서 해. 이렇게 합니다. 농담 비슷한데 그런 거 기도해봐야 안 올라갑니다. 이러한 셀트리온이 이렇게 지지받고 추가로 올라가기를 기대한다고요. 뭐처럼? 유한양행처럼. 그죠? 강하게 올랐고, 야, 여기 상황에서는 그 추가로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와, 강하게 올라서 밑으로 많이 빠질 것 같죠? 여기 지지선 잘 지켜내고 만약에 이탈한다면 여기 이평선 무너지면 손절하겠다 생각하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셀트리온 의견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틀 조정 잘 받았어? 3일째도 약간 여기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죠? 그런 이야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유한양행을 가지고 계신 분이면 월선 이탈하면 차익 실현 좀 하십시오. 많이 올랐어요. 좀 눌려주고 다시 이평선들 다 뭉치는 크기에서 차익 실현했던 물량 다시 사들어가면 됩니다.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시면 돼요. 자, 이수희님께서 종목 상담 올려주셨는데요. 이거 마무리하고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한미약품 안 좋습니다. 관심 없고요. 대웅제약 아직도 멀었습니다. 보령제약 괜찮다 했는데 날아가 버립니다. 그죠? 괜찮다. 여기부터 괜찮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 구독자인데 그죠?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좀 기다려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괜찮다고. 여기 올라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 얼마가 올라간 겁니까? 12,000원대에서 16,000원까지 올랐어요. 그럼 거의 4,000원 이상 올랐지 않습니까? 4,000원이 몇 퍼센트입니까? 30%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30%. 몇 달 걸렸어요? 두 달만 30%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너무 조급증 내지 마시라 이겁니다. 이러한 모습들로 올라간 게 뭔 줄 알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예전에 닥터케이 전설이 29살짜리 무료 채팅방 회원 두 명한테 야 쪼리냐 가지고 있는 거 풀빵해 해서 20% 먹어낸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어디? 여기 구간 여기 구간 똑같잖아 생긴 게. 빈츠님 보이십니까? 똑같은 거? 자꾸 차트를 돌려보다 보면요 앞에 상황이 머릿속에 이렇게 다른 종목의 상황을 봐서 머릿속에 그려진다니까요.
패턴이 비슷하게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2차원이라 해야 됩니까? 평면 아닙니까? 평면. 그죠? 선 이런 게 1차원이고 뭐 이게 그죠? 아래 위로 올라가고 이 축이 있으니까 이게 2차원이라 해야 되는 거 맞죠? 수학 잘하시는 분들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맞는 걸 알고 있는데 이제 3차원이 되려면 이게 그죠? 하나 더 축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럼 입체가 되겠죠? 자, 이 상황에서 갈수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며칠 끌었어요. 그래, 쫄이냐? 쫄지 마라. 간다. 55만 그냥 갔어요. 좋아 죽었습니다. 그죠? 좋아 죽었다고요. 그런 식으로 자꾸 차트를 돌려보다 보면 여기 상황에서도 예전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이렇게 막 횡보하다가 올라갔을 때 강하게 가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렇게 횡보를 응축을 많이 힘을 응축을 많이 하면 올라갈 때 강하게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빠 날아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동화 소시오 양호. 한올바이오도 양호하다 그랬습니다. 위에 가 있습니다. 종목 상담 세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26일날 배당을 몰라서 27일에 미끄러져서 그냥 들고 있다. 일단 배당량 몰랐다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배당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배당 받았으니까 5% 배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식으로. 그러면 내가 산 단가 에서 5% 정도 밑에면 양호하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정확하지 않아요. 일단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배당 낙 1이 어딥니까? 이게 주식으로 배당됐으니까 가격이 확그 배당 받은 만큼 빠져가지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배당을 받았으니 배당 받은 가격만큼 5% 빠져가 시작하더라고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뭐 적당하다, 5% 정도만 손실이 아니다 생각하시면 본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나중에 배당 받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방송을 뭐 꾸준히 들으셨다면, 꾸준히 들으셨다면 닥터케이는 5일선 이탈할 때 차익 실현 좀 하시라 그랬습니다. 그죠? 여기 보십시오. 240일에 저항받고 있지 않습니까? 밀리는 게 지극히 당연하거든요. 앞으로는 바이오 핫세븐 방송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일 체크하니까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5일선 이탈하니까 어저께 조금, 그러니까 30일날 조금 챙기셨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밀려주면 좀더 챙기고, 여기서 반등 넣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팔아먹은 거 다시 들어가고 다 던질 필요는 없었겠습니다만, 그렇게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수익은 잘 챙겨내고 배당까지 발음 이상해. 배당까지 받아먹었고 조금 밀리려고 하고 있으니 수익 잘 챙겨내고 눌림목 오면 다시 사놓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렇게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잠깐만요. 자, 너무 오래 하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안 보시더라고요. 방송 한번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 핫세븐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해서 종목 상담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새해 첫날인데 같이 방송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2부 이어집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